제가 시 하나 외우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좀 시키겠습니다. 아주 긴 시인데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문장이나 돼요. 이 시는 고은 씨가 쓴 시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서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끝.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 속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아니, 내가 하겠다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올라갈 때는 저 정상에 도착해야 된다는 그 목적 때문에 주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아름다운 꽃들이 온 천지에 지천에 깔려 있는데도 못 봐요. 그런데 정상을 밟았다가 내려올 때야 비로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보았다는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고은 씨가 쓴 시인데, 여러분 가끔 삶이 분주하면 서점에 나가서 좋은 시집들을 한 권씩 사서 틈틈이 읽어보면 이 사실 소설보다 사실은 어려운 게 시입니다. 그 한마디 한 단어에 굉장한 인생의 개념과 사연들을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시를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화두 또 메시지가 있어요.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적어도 그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삶은 뭔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모든 걸다 벗고 내려놓고 완전히 내추럴하게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만 대면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4천 명 먹인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앞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한 대상이 기적이었다면 칠병이어는 그 7이 갖는 숫자만큼이나 전 세계, 땅끝까지 또는 이방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맨첫 번째 사건은 떡 다섯 개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사건은 떡 일곱 개로 시작을 했고, 오늘 사건은 떡한 개로 시작을 합니다. 14절을 잘 보십시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절, 8장 14절. 우리 한 절만 좀 읽을까요? 시작. 예, 지금 이 본문은 떡이 지금 몇개 있습니까? 떡한 개밖에 없어요. 앞에는 두 사건이 떡 다섯 개, 떡 일곱 개, 그리고 여기는 지금 떡한 개입니다.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한 카테고리에 묶어야 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떡한 개의 사건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먼저 발전을 하는가를 좀 추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절 시작. 네, 오해했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간격이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떡한 개밖에 없네.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염려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누구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누구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사실상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또 헤롯은 누굽니까?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집단은 유대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누룩이 갖는 제일 중요한 상징이 뭘까요? 누룩은 저 유월절 제사로부터 출애굽기 14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죠. 그래서 유월절 또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 있는 떡을 먹도록 돼 있습니까? 없는 떡을 먹도록 돼 있습니까? 없는 떡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일절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영향력이나 조건에 근거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월절에 희생당하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얻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한 주간 동안 먹도록 돼 있어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자, 그러면 적어도 누룩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데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이 뭡니까? 소위 이스트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라 그러질 않았고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실제 아이들이 밥을 굶으니까 점심시간 때 옥수수 빵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배급을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아, 근데 그게 참 맛이 없어요. 굉장히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빵을 이제 우유 하나하고, 점심시간에 배급을 받아서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먹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껏 아이들이 횡재를 맞는 날은 어머니가 집에서 빵을 해주는 날이에요. 당시 빵을 어떻게 하냐 하면 굉장히, 저도 어머님이 빵을 굽는 걸 자주 봤는데, 간단해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스트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아랫목에 이렇게 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하룻밤 재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밀가루 안에 기포가 생겨가지고 빵이 빵빵하게 부풉니다. 그리고 대충 그걸 썰어가지고 설탕에 꾹꾹 찍어서 먹는 게 최고의 먹거리고 간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이렇게 크게 불어납니다. 말하자면 누룩이 갖는 영향력, 즉 누룩은 곧 나쁜 부정적인 영향력을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그들이 끼쳤던 해악들, 잘못 가르친 교훈들, 그 교훈들의 영향력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어느 영화 한 편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신부가 두메산골 강원도 탄광촌에 부임을 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 그런데 그 마을을 좀 며칠 지나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전부 가슴에 누가 영웅인가 하면 그 마을의 유명한 도둑이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슴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꿈이 나도 자라서 저 도둑같이 돼야 되겠다. 그 도둑은 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다가 훔쳐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소위 그런 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아이들 마음속에 나도 자라서 저 도둑 같은 아저씨 돼야지. 이게 아이들의 꿈이에요. 이걸 신부가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흉악한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이, 강도가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전기의자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만 남겨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전기의자에 많이 이제 사형 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도둑이 잡혀서 지금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행 날짜가 얼마 안 남겨놓은 걸 신부가 듣고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는데 깜짝 놀라고 기절을 할 뻔했어요. 자기 어릴 적 한 동네에 살던 학교 동창이에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용시되었던 도둑과 강도와 신부가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자네 전기의자에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제발 비겁하게 죽어다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네. 그러자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친구는 떠났어요.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오는 그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에 마을 사람들은 온갖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영웅, 아이들 가슴 속에 영원한 영웅, 그 영웅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어떨까? 아마 멋지게 죽을 거야. 소리치며 죽을 거야. 기대를 하고 사형 집행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의자에 묶여지고 눈이 가리워지고 이제 전기 스위치만 내리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돌변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면. 평소에 그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매우 비겁한 모습으로 이 도둑이 소리치고 고함치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저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한단 말인가?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아이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때 그 군중 틈에서 신부는 쓸쓸히 뒤를 돌아 교회당으로 향합니다. 그 마지막 친구의 부탁을 이 강도는 들어줬던 겁니다. 적어도 그 아이들 가슴에 그 아이들 평생의 꿈이 나 같은 강도나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정권이 온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잘못 해악을 끼쳤던 그 영향력이 뭘까요? 그 누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하라 하면서 그렇게 경고시켰던 그 누룩이 도대체 뭘까? 뭘 것 같습니까? 물론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런저런 나름대로 추론을 꺼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추측보다도 성경의 맥락에서 그 누룩의 핵심적 가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그 앞에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힐난하며. 여러분, 이 힐난했다는 말은요 맹렬한 비난이란 뜻입니다.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전공이에요. 비난받는 게. 근데 뭐 조금 비난받았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구주 예수 주님도 그런 비난 속에 평생을 사셨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법상 논리적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그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걸려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구했던 그 표적은 무엇이며 그 표적을 거절한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뭘까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조심할 것을 경고시킨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마태는 이 똑같은 대목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잠깐 보십시다.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1절부터 저하고 4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마가는 이 대목을 미처 쓰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무슨 표적밖에 볼 게 없답니까? 요나의 표적. 자, 지금부터 앞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뭘까? 요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자,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거절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당시 엄청난 대국이었어요.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억지로 전하긴 전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힘든 관계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일본이죠. 오늘 일본이 코티드부아르하고 싸워서 졌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질 않아요. 뭐 기분 좋다고 하면 그건 목사 양심으로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기분 나쁘질 않아요. 이영표 해설위원도 그랬더라고요. 머리로는 일본이 이기는데 가슴으로는 일본이 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의 염원처럼 된 것 같아요. 마치 이 아수르는 유대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겐 일본 같은 대상이었어요. 항상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폭력으로 짓누르고 해서 유대인들은 아수르 민족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 니느웨에서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 앞에 선뜻 나설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요나를 밀어붙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면서까지 밀어붙여요. 갑니다. 갔는데 정말 웃기는 거는 요나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다가 와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저주를 퍼붓고 떠나나. 요나서 3장 구약성경 1288쪽 1절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딱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복음 전한 겁니까? 그냥 거의 저주를 퍼붓다시피 한 거예요. 딱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사흘 걸어 다녀야 될 길을 그것도 하루만 달랑. 그냥 억지로 흉내만 낸 겁니다. 그런데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어요. 억지로 흉내만 냈는데 막 짐승들이 다 회개를 해. 니느웨 성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까지 막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박농쿨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죠. 그냥 죽음 같은 햇빛이 내리쬐이는데 갑자기 농쿨이 자라가지고 자기 그 햇빛을 가려워줘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밤새 벌거지를 하나 하나님이 내가지고 줄기를 갉아먹게 하니까 다 잎사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막 원망을 터뜨려요. 이 요나는 굉장히 순진한 캐릭터예요. 그런 거 보면 자기 성질대로.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 이면이 없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괜찮아요. 요나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진짜 웃긴다. 아니, 호박농쿨 누가 심었냐? 글쎄요. 내가 심었다? 누가 잘하게 했니?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 넌 네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호박농골 하나 밤새 피었다 없어진다고 생 난리치고 댕댕거리냐? 그런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기로 너 그렇게 엉터리로 복음 전하냐? 그래도 내가 그들을 다 구원한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가 가장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 마음의 담이 뭡니까?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철저히 민족주의였어요. 적어도 이들은 이 복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각 경고를 시키며 주의하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세 종류는 사두개인이나 헤롯이나 바리새인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학적인 관계로. 그런데 유일하게 이들이 공동의 동지가 되는 대목은 이방인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갖는 가치는 뭐예요? 바로 편견과 유대주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소위 신앙생활 오래하고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자기 기준이 선명하게 있어서 다른 카테고리는 완전히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범주적 폭력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범주적 카테고리 폭력. 나와 다르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을 일부러 망가뜨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앞에 만 입이 있어도 어느 입술이 함부로 편견을, 비판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배웠죠. 배라는 것은 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공동체예요. 어떤 한 공동체 주님이 실려서 바다 건너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14절, 이제 제자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굉장히 해학적 기록이에요.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대요. 자, 저를 봐요. 제자들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실제 떡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 지금 진짜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예수님의 진짜 진정한 떡을 배에 실고도 모시고도 제자들은
물리적인 떡만 생각했어요. 어이, 큰일 났네. 떡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이 없음이로다. 즉 제자들은 자기들의 물리적인 떡이 한 개밖에 없음을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떡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오해요, 오류입니다. 떡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배 안에 떡 먹고도 남을 만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사건을 비유시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과 하나는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떡은 누구의 죽음과 사건을 상징했던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건을 상징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잘 비교해 보십시다. 여기 초등학교만 제대로 줄 서서 나와도 이 계산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5,000명으로 5,000명이 아니죠. 떡 다섯 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남정 수만. 그리고 몇 광줄이 남았어요? 일곱 광줄이 남았어요. 아, 열두 광줄이 남았어요. 열두 가지. 왔다 갔다 하네요. 그 다음에 떡 일곱 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4,000명 먹였어요. 아까보다 떡이 많아요, 적어요? 떡이 많은데 먹인 숫자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남은 건 몇 바구니예요? 일곱 바구니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기는 광주리하고 바구니가 바뀌었어요. 오병 이어 때 열두 바구니를 남겼다 그랬는데 그게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입니다.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광주리가 큰 겁니다. 바구니는 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원문대로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열두 광주리가 남아요.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였어요. 몇 바구니가 남아요? 일곱 바구니가 남아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먹인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적은 것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나누려 한다면 더 많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누려는 마음. 그런데 여기에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죠. 오병 누굽니까? 이어. 물고기 두어 마리. 그 당시 물고기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징이었습니까? 익투스라 그래서 물고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중요한 물고기 사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헬라 말이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익수스, 예수를 얘기하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소테리아스, 구세주시다. 이거를 쭉 합하면 물고기라는 말 속에는 무슨 고백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 이어나 칠병 이어의 공통적인 물고기 두 마리는 증인의 수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누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그 상징을 담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열두 광줄이 일곱 바구니를 남겼다면 오늘 이 두 사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며 복음을 어디로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방 땅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편견과 혈통과 전통과 범주와 카테고리를 넘어서 이 복음이 온 세상 땅끝을 향하여 왜 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시켰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는 말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자기 우월주의와 자기 범주와 편견에 묶여 있는가.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역사의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역사의 오류를 낳을 수 있고 무서운 살인까지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 편견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슬람 사람들, 또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 그들의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도 누구로 이해해야 됩니까? 여전히 복음을 바로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한때 조지 부시라는 그 전쟁을 일삼던 모국의 대통령이 이슬람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성전이다, 홀리워 그랬어요. 이것이 세계적인 신학계에 굉장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편에 줄 서면 다 거룩한 반열이고 이슬람 쪽에 줄 서면 다 사탄의 자식들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소위 자꾸 편견을 통해서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모든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범주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어떤 대상이라도, 어떤 흉악범이라도, 어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라도 가리지 말고 자리 구분하지 말고 복음 들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안고 맞이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터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실수예요. 일터에서 신우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신우회가 예수 믿는 자들끼리의 또 하나의 개토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일터에서.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담을 허물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천명했던 선언이 뭐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사. 그것이 복음에 했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담이 먼저 허물어집니다. 좋고 싫은 게 없어져요. 주님께 맞는 거냐 안 맞느냐만 남지 내가 좋고 싫은 게 무너지고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난 죽어도 저 인간하고는, 그건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난 용서 못해. 웃기지 마세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뭘 용서를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용서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구원받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문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그런 담을 쌓고 산다는 것은 아직도 복음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편견과 내 마음에 나를 기준으로 한 담이 자꾸 쌓여져서 기독교가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내 의식 한복판에 묶였던 담들은 무엇인가를 반성하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사회 속으로 깊숙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자들에게까지 손이 닿아지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나아가고 스며들어야 돼요. 형태도 없이 녹아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꼭 십자가의 깃발을 안 내세워도 됩니다. 교회의 이름을 안 내세워도 됩니다.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날 기억하소서.
저리 흘러가도 지금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그릇 빛을 가리듯 한바라 같이 어둠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일은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니 사랑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지금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그릇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둠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어떤 대학으로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이 주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 믿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서신처럼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고 또 새 주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축도를 마치고 나간다는 것은 예배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확장되고 확대되는 겁니다. 무슨 예배로 확대됩니까? 삶의 예배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주간 남은 특세에 바짝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번 특세 기간에 붙잡았던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확인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며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입니다.